올해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죠. 세찬 기세를 뜻하는 용소슴이라는 단어처럼 올해는 정말 용처럼 솟아오르리라 다짐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용은 12지신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 속의 동물인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용 한번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신재인 캐스터, 어디로 가면 용을 만날 수 있나요? 네, 국립민속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김형주 학예연구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면 다양한 의미를 지닌 용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그해의 띠동물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용띠해잖아요. 그래서 용에 관한 상징과 의미를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용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고 들었는데요. 조상들에게는 용이 어떤 의미였던 건가요? 네, 우리의 민속문화 속에서 용은 수신과 우신을 상징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용왕과 용궁 부인을 그린 무신도, 농기 등을 전시장에 소개해서 그 흔적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용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깊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예전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비를 기원하기 위해서 용에게 기우제를 지냈고 또 어촌에서는 그 조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바다에서 안전한 조업을 기여하는 의미에서 용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 밖에 이곳에서 청룡의 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시들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예, 그 용띠 전시에는 각각 과거의 추억도 소환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29년 만에 LG 트윈스라는 프로야구 구단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 전신인 MBC 청룡이란 팀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롤러코스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청룡열차 관련 체험 코너를 준비해서 관람객들의 재미를 더해봤습니다. 네, 또 전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선물도 받아갈 수가 있다고요? 예, 우리 민속에는 용알뜨기라는 풍속이 있는데요. 정월 대보름이나 정초에 마을의 우물에 가장 먼저 가서 그 물을 길어오면 행운이 깃든다는 풍속이 있는데 그러한 풍속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장에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우물 속에 선물을 넣어놓고 처음 오는 관람객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